네, 2017 대한농구 그리고 오늘은 제가 수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경희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인데요. 이번 시즌 첫 매치업이 되겠고요. 경희대학교는 일단 이전 중에 1승 1패를 챙기고 있고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만년 하위 팀이라는 호우를 벗어나기 위한 그 시작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겨울이죠. 농구대잔치 때 이 두 팀이 맞붙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선발 명단에는 조금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는 지금 이건희 선수가 빠져 있고요.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선발 멤버들로 모두 꾸려져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권성진, 이민영, 윤영빈, 박세원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오늘은 선발 출장하는군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상민, 주장 정혜원, 박준성, 장운영, 조민기 선수인데요. 자, 이 장운영 선수는 이제 신입생이죠. 신입생이고 포워드인데 오늘 또 선발 출장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대경호 선수도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김동균 선수도 출장 시간이 길었는데 조선대학교 선수들 확실히 지난 전지훈련 제주로 다녀왔다고 하는데 감량이 굉장히 많이 된 모습입니다. 살이 많이 빠졌네요. 자,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흰색 상하 유니폼 조선대학교 선수들인데 오늘 먼 거리 이렇게 원정을 찾아와 있습니다. 조민기 선수도 이제 올해 3학년인데 주전 센터로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희대학교에도 이제 빅맨이 하나가 있죠. 바로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모습이 마침 보이고 있는데 경희대학교의 이제 뭐 고작 2학년입니다. 남은 3년, 올해를 포함해서 3년을 책임질 그런 선수로 예상이 되는군요. 경기 전에 이제 김현국 감독 그리고 우승현 이창수 코치와도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이분들 현재 화면에 비치고 있죠. 네, 이분들이 이제 경희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또 코치 생활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셨거든요. 네, 우승현 코치와 이창수 코치는 또 고교 감독 시절이 있었는데 또 반갑군요. 네, 오늘의 주심은 김청수 주심께서 네, 원만한 경기 진행을 또 해주시겠고요. 강준구 1부심, 김도현 2부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기분 좋게 박찬우가 공을 따내는군요. 자, 일단 선발 출장한 가드진부터 한번 볼까요? 경희대학교는 역시 권성진과 이민영이 많은 것을 만들어갈 텐데 이 4학년 이민영의 리딩 실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스위치 앤 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박찬호가 적극적으로 스프린도 걸어주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직접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 지금 박찬호를 뒷받침해주는 두 명의 포워드 윤영빈과 박세원입니다. 이 두 선수가 지금 이건희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대처해줘야 되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 경희대학교 수원 국제 캠퍼스가 알맞은 명칭이죠.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체육대학 안에 위치한 이 실내 경기장인데요. 지금 또 국제 캠퍼스에 굉장히 화려하게 체육관을 하나 신설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 2월부터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장훈영 선수 렌즈가 좀 빠졌네요. 안경을 쓰는 선수들이 이제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네, 장훈영 선수 다행히 경기 쉽게 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박준성 선수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중계석이 아직은 규형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경기장과 굉장히 가까운데요. 아, 조민기 여기서 파울 아니죠? 그대로 터치아웃에 따른처럼 공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정혜원 선수가 좀 안타까워하네요. 역시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고요. 어제 저희가 정태균 해설위원과 말씀드렸다시피 4학년 선수들은 프로로 치면 FA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과 동일하거든요. 박찬호가 이걸 마무리 짓질 못하네요. 자, 하지만 아쉬워할 팀이 없습니다. 빨리 코트 전환해야죠. 이상민이 건네주고 자, 정혜원이 있는데 골을 좀 오래 쥐고 있습니다. 샷각 13초. 조민기의 스크린이 좋았군요.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에 첫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이상민. 기분 좋게 석점으로 꽂아넣는군요. 어제 저희가 천안에서 보내드린 경기
단국대와 고려대의 경기였는데 어젠 전현우와 윤원상의 석점 대결이었다면 오늘도 양 팀의 석점포가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경희대학교 선취점은 윤원상 선수가 만들어줍니다. 윤영빈 선수죠. 윤영빈 선수의 득점 스코어 3대2 박준성의 돌파 잘 내줬는데 조민기가 약간 더듬었어요. 헬드볼이군요. 조민기 선수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계속해서 때 이어가는 조선대학교. 자, 주장 정혜원입니다. 약간 각도가 높았고요. 박찬우가 리바운드하고 다행히 챙겨내는군요. 이민영 흔들면서 박찬우 스크린이 이번에 좋았군요. 이 뱅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민기의 리바운드. 다시 공 넘어옵니다. 자, 뭔가 모르게 좀 꽉 차 보이는 경기장인데 일단 경기장 규모가 좀 작고요. 빨리 저 신설체육관이 개장이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중 여러분들께 개방이 됐으면 좋겠군요. 측면에서 어려운 각도 조민기가 챙겨냈고요. 여기서 공격권 넘어가네요. 자, 경희대학교에는 이제 재미난 신입생들도 많습니다만 특히나 오늘 첫 골을 득점한 경희대학교 10번입니다. 윤영빈 선수가 이제 광신정산 출신, 백넘버 9번의 정지우 선수, 그리고 신입생인 오창원 선수 광신정산 출신이죠. 샷클락 8초 짧았습니다. 자, 기회가 많이 무산되고 있는 양팀의 공격 시도인데요. 지금도 오늘 일단은 이상민 선수가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군요. 정혜원입니다. 정혜원의 석점이 꽂히는군요. 자, 득점 두 개를 모두 석점으로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 하지만 이민현 감독은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군요. 원래 좀 터프한 스타일의 감독이신데 오늘은 아직 조용합니다. 여기서 몸을 날리면서 조민기가 막아내는군요. 조민기 선수도 제가 이민영 감독인데요. 조민기 선수 1학년일 때 봤는데 벌써 이제 3학년이에요. 이민영이 건네주고 측면. 아, 욕심부리지 않고 잘 내줬습니다만은 득점 인정되지 않고요. 파울이군요. 자, 지금 장신의 센터를 볼 수 있는 조민기가 이제 주전입니다만은 벤치에는 또 김동균이 있고요. 홍대부고 출신의 신입생이죠. 하지만 이 높이에서 박찬호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조민기를 좀 긴 시간 활용할 수 있을 그런 파울 관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빠른 타이밍 석점이 들어가네요. 오늘 경희대학교의 모든 득점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는 윤영빈. 네, 박찬호와 조민기는 계속 매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원 다시 건네주고 장훈영입니다. 살짝 짧았고요. 토스 아웃 한 볼. 여전히 경희대학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민영이 돌아 나왔죠. 권성진이 다시 건네준 볼. 돌아 나옵니다. 박세훈의 슈팅. 빠른 속도로 공 전환. 이상민이 오늘 확실히 폼이 좋네요. 아, 여기서 사소한 실책이 나왔고 공을 챙겨냅니다. 이민영. 주장으로서의 이 끈질김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영 선수인데요. 이번에 윤영빈의 석점. 보통 그날 감각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박세원 선수도 지금 포워드입니다만은 아마 송도고 시절에는 빅맨 역할을 맡았겠죠. 자, 여기서 페이더웨이가 길었고요. 그대로 터치아웃입니다.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경희대학교 백넘버 4번입니다. 최재화 선수를 투입을 하는군요. 어떤 선수를 뺄까요? 조선대학교도 선수 교체를 하네요. 7번에 박준성이 빠지고 4번에 장용근이 투입이 됩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주장 이민영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였군요. 장용근 선수도 이제 빠른 발을 가진 가드인데 박찬호와 조민기의, 아, 조민기가 아니라 장훈영이었군요. 지금 좋은 모습.
장훈영이 또 역시 리바운드가요. 슈팅을 던지고 잡는 리바운드에서는 신장이 크게 중요하기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찬호가 잘 싸워졌습니다만 헤드볼 판정에 이어서 공이 넘어왔습니다. 자, 그대로 드라이브인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장용근입니다. 석점 시도 짧았네요. 아, 2포인트로 인정이 됐었습니다만 이슈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찬호의 리바운드, 최재화가 직접 넘어옵니다. 볼 연결되지 않네요. 정혜원 선수 몸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아쉬운 표정의 정혜원 선수. 오늘 윤영빈이 감이 좋은데 일단 리딩은 권성진에게 많이 가네요. 1번 룰을 권성진에게 주고 이제 최재화에게 슈팅 찬스를 좀 만들어줄 기회가 나올 것 같은데 박찬호의 골밑슛이 조민기의 견제로 인해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플락샷으로 만회를 하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장신 센터들도 스타일이 있습니다만은 좀 무직한 스타일이 있고 부드러운 스타일이 있는데 박찬호와 조민기 선수 모두 좀 힘의 스타일이죠. 들어가네요. 2포인트 득점 올려낸 이상민. 아, 여기서 턴오버. 장용근이 동료들 기다립니다. 그렇죠, 무리할 필요 없죠. 최재화가 살짝 골을 더듬었는데 정혜원, 박찬호의 좋은 수비. 다시 역습입니다. 지금도 교체가 어느새 있었군요. 자, 이 두 개를 얻어냅니다. 경희대학교 백넘버 13번 김준환. 김준환 선수가 지금 박세원 선수 자리에 들어와 있었네요. 아, 착각이 있었군요. 권성진 선수가 빠졌네요. 권성진 선수가 어느새 벤치로 물러나 있고 김준환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경희대학교 백넘버 13번 김준환 선수입니다. 김준환 선수도 이제 송도고등학교 출신이죠. 신장 187, 몸무게 81kg, 윙스팬이 190이라고 합니다. 98년생, 현재 신입생이면서도 장신 송도고 출신들이 핫한 아이템이죠. 대학팀들에게는요. 가드진도 당연하고요. 자, 조민기가 스크린 사인을 줬는데 장용근이 측면으로 지금 선수 한 명이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만 계속 진행되다가 슈팅 찬스가 무산됐군요. 이민영이 다시 투입될 준비를 합니다. 최재화 측면 골 투입. 박찬호가 직접 올라가는데 접촉이 있었군요. 득점 인정 발책. 보너스 원샷을 얻어냅니다. 박찬호 다시 선수 교체인가요? 그렇죠. 이민영이 들어오고 윤영빈을 빼주는군요. 윤영빈의 석점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김현국 감독은 글쎄요 움직임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바로 또 수정이 되니까요. 네, 이제 입학 2년 차를 맞는 주전센터 박찬호 들어가네요. 보너스 원샷 성공시키면서 역전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 남시간 2분 40초에 있어 9대8입니다. 장용근, 아, 여기서 공을 지켜내지 못했네요. 마지막까지 따라 붙어봤던 김준환. 다시 가드 숫자를 늘린 김현국 감독인데요. 이민영에게는 계속 2번 룰을 주겠죠. 지금 매치업이 최재화 장용근이거든요. 장용근의 외곽 살짝 길었군요. 오늘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는 박찬호인데 조민기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홍대부고 출신의 신입생 김동균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김동균 선수도 전지훈련간에 감량을 많이 한 것 같군요.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주도권 싸움이라기보다 초반 공방전이겠고요. 이 쿼터까지는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겠습니다만 아, 여기서 이런 사소한 실책이 초반부터 나오는군요.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최재화의 패스가 박찬호에게 연결되지 못했고요. 최재화와
이민영이 자리를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네요. 결국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이 박찬호에게 좀 향할 수밖에 없는 전술적인 면에서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자 김동균이 잘 막아낼지 이상민 페이더웨이 티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균도 잘 싸워주는군요. 하지만 신장이나 윙스팬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조민기 선수가 이제 2m가 넘고 박찬호도 마찬가지인데 김동균 선수는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신장입니다. 스크린이 완벽하게 걸리지 않았고 최재화가 공을 놓칩니다. 공 다시 넘어가네요. 아쉬워하는 김현국 감독. 장영근이 건네주고 이상민과 천천히 올라가는데 오늘 슛 감각이 좋은 이상민에게 1번 룰을 계속 맡길 것인가 궁금했는데요. 역시 정혜원이 좀 멀티 자원이죠. 김동균 볼 다툼 헬드볼 판정. 김준환이 마지막까지 잘 붙어봤습니다만 소유권 여전히 유지됩니다. 네, 이 선수가 김동균 선수죠. 홍대부고 출신. 앳때 했던 그 얼굴이 많이 좀 사라졌어요. 전지훈련이 많이 힘들었나 보군요. 김동균이 건네주고 스크린 뒤쪽 완벽한 찬스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페인트 좀 바깥에서 같이 뛰었는데 라인 아웃 판정. 경희대학교 베이스라인 플레이. 다시 선수 교체. 경희대학교는 오늘 벤치 자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최재화를 빼주네요. 권성진이 다시 투입됩니다. 네, 최재화와 지금 윤영빈이 벤치로 물러나 있죠. 박찬호, 지금 박세훈이 후방 지원을 해줍니다. 권성진, 다시 김준환, 여기서 박찬호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이 픽플레이가 메이드가 되지 않네요. 자, 지금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남은 시간 32초. 투샷 정도의 찬스가 있겠습니다만 장영근 돌파 그리고 빠른 멈춤 동작에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았고 김동균의 토스아웃. 아직 소유권 정혜원에게 있군요. 김동균 타이밍 잘 노려서 골밑 득점. 다시 10대9로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자 지금 경희대학교는 홈에서 1승 그리고 원정에서 1패가 있는데 홈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선대학교를 꼭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박세원의 서점이 폭발하면서 10대12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일단은 첫 쿼터에 있었던 양팀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요. 조선대학교는 이상민, 정혜원, 박준성, 장훈영, 조민기로 꾸려진 팀에서 장용근과 김동균 카드를 사용하면서 벤치 자원을 활용을 해봤고요. 경희대학교는 권성진, 이민영, 윤영빈, 박세원, 박찬호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만 김준환과 최재화를 활용하면서 벤치 자원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권혁준 선수와 이건희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져있어요. 이건희 선수는 이제 높이에서 권혁준 선수도 카드로서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만 아마도 이제 부상 등의 여파가 있기 때문인지 오늘 경기에는 엔트리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1쿼터 기록지가 각 팀으로는 전달이 됩니다만 이제 전반 기록지를 통해서 제가 후반 3, 4쿼터 기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계석에는 1쿼터 기록지가 이제 전달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종합해서 전달해드리는 경우가 시청자분들께는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민현 감독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아직까지는 그 샤우팅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유명한 감독님 중에 이제 다행히 저희 중계석에도 1쿼터 기록지가 전달이 되는군요. 전달된 김에 1쿼터 기록을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필드골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25%였습니다. 조선대학교도 20%. 리바운드는 경희대학교가 10개, 조선대학교가 14개였는데 이 장훈영 선수가 지금 수비 리바운드를 5개나 챙겼어요. 박찬우 선수도 마찬가지 리바운드 5개였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4개,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하나가 있었고 턴오버는
경희대학교가 3개, 조선대학교가 하나. 오히려 턴오버를 좀 더 많이 내줬습니다만은 마지막 여기서 이 턴오버 또 다시 한번 기록이 되네요. 이 정혜원 정도의 노련함을 가진 선수를 상대로는 집중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권성진, 지금은 이민영이 다시 투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김준환입니다. 김준환이 파울을 얻어내는 구조. 슈팅 동작에 의한 파울로 잘 두 개를 얻어냅니다. 정혜원의 오히려 7번 박준성의 파울을 선언했고요. 박준성의 첫 번째 게임 파울. 그리고 오늘 석점 감각이 좋았던 윤영빈을 다시 준비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벤치입니다. 자, 김준환 선수는 아직은 저학년이죠. 기회가 많이 있는 선수고요.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려가고 싶은 듯한 그런 활동인데 결국 윤영빈이 들어옵니다. 아, 박찬호를 빼네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가 투입되는데 오늘 선발 명단에 없기 때문에 윤영빈이 투입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통 센터 없이 포워드진으로만 구성이 됐고요. 조선대학교 김동균 선수를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일까요? 이상민 샷클락 5초 잘 봤군요. 김동균의 점퍼를 막아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실책이 나오네요. 다행히 공격권 이어가게 된 조선대학교. 완벽한 속공 찬스였는데 오히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상민이 스프릿 없이 바로 돌아 들어가는 동작에서 김동균이 순간적으로 기었고 그 부분에서 김동균의 점퍼가 나왔는데 박세훈의 좋은 블락이 있었습니다. 김동균 확실히 몸이 많이 가벼워졌네요. 하지만 트래블링 판정. 자, 지난해부터입니다. 고교 선수들도 조금 더 엄격해진 피바룰에 의해서 트래블링 룰을 좀 프로와 거의 준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대학팀들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단계를 더해갈수록 엄격해지는 건 사실이겠죠. 당돌한 신입생 김준환의 득점 12-16. 자, 지금 돌파가 완벽한 해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신입생 김준환 조금 서둘렀네요. 다행히 이 턴오버가 여전히 공격권 유지하는 기회는 만들어냈습니다만 지금도 이상민의 좋은 블락이 있었고요. 네, 김준환 선수 지난 농구대잔치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지금 시즌 시작하고 선배들과 합이 맞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권성진 다시 탑 근처 김준환. 이민영이 아직은 잠잠합니다. 29점 이상씩은 해주는 선수인데요. 잘 두 개를 얻어내는군요. 지금 파울도 박준성 선수군요. 박준성의 두 번째 파울. 이 쿼터 두 개의 팀 파울이 모두 박준성의 파울로 채워집니다. 경장 정비에 약간 시간이 걸리죠. 약간의 물기가 있어도 선수들 부상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민영의 자유투가 들어갑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0득점 이상을 해주었던 이민영인데요. 오늘도 서서히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죠. 8분 20초. 정혜원 김동균의 스크린을 좀 써보나요? 자, 미스매치도 합니다만 자, 여기 선수 한 명을 놓쳤어요. 장훈영에게 완벽한 기회가 왔네요. 지금 박찬호가 빠진 상황에서 윤영빈과 박세훈이 페인트존 안쪽을 신경 쓰느라 외곽으로 도는 포워드진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락이 한번 나왔고 공은 챙겨냈습니다. 이민영 박세원 다시 이민영. 자, 스크린 좀 제대로 걸리면 좋을 텐데요. 샷클락이 부족했습니다.
아, 파울이군요. 지금 박세원 선수의 파울이었나요? 일단 작전 타임 요청이 경희대학교 벤치로부터 들어왔습니다. 15대 18 석점차가 된 상황에서 일단은 달아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김준환 선수의 첫 번째 파울이었군요. 경희대학교 김준환 선수가 파울을 범하는 순간 이제 경희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이 코치진들도 참 이름 있는 분들이시죠? 우승현 코치와 이창수 코치가 지도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벤치인데요. 김현국 감독이 지난 농구대잔치 때 신입생들 테스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많이 다용도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자원이 되겠죠? 김준환을 우선 출장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기억에 남는 선수가 또 오창현 선수, 이용기 선수 등이 있는데 아직은 벤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 같죠? 네. 저희 중계소 바로 옆인데 곧 경기장 자체가 이제 또 체육대학 안에 위치해 있고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또 미남 미녀가 많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가운데 앉아 계시는 남자분은 무슨 탤런트 같이 생겼는데. 네. 일단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2쿼터까지는 뭐이 정도 차이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죠.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남은 7분 25초 계속되겠습니다. 박준성이 건네줬고 장훈영 선수도, 자, 다시 한번 정혜원, 김동균 측면으로 크게 타이밍이 나오지 않자 딱 한번 몰고 들어갔는데요. 턴오버입니다. 장훈영 선수도 김준환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입생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리바운드 잘 챙겨냈고, 오펜스 리바운드는 항상 득점으로 연결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득점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혜원. 장훈영이 다른 사인을 본것 같군요. 자, 스크린이 반대편에서 걸립니다. 김동균도 보였는데요. 아, 여기서 이민영이 볼 가로채기 성공한 뒤에 권성진입니다. 멋진 클러치 동작에 이은 득점. 20점대 먼저 접어드는 경희대학교. 자, 지금 가드진의 리딩이 좀 마땅치 않은 걸까요? 이민현 감독은 다시 장용근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반대로 이민영을 빼고 박찬호를 투입하나요? 아, 박세원을 빼주네요. 박세원을 빼고 박찬호를 투입했고, 그리고 지금 이창희 선수군요. 이창희 선수가 김준환 선수 자리에 들어옵니다. 일단은 이민영, 권성진 가드라인은 살아 있습니다만, 자, 이창희 선수는 이제 2학년생이죠. 반대부 중 휘문고 출신의 포워드고요. 아주 쉬운 것들이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교체 투입된 장용근이 볼을 놓쳤고요. 턴오버입니다. 윤영빈 직접 공간 보는군요. 자, 파울 하지 않고 잘 막아낸 조선대학교. 다시 윤영빈 거쳐서 측면입니다. 권성진. 정확도가 살짝 떨어졌고요. 이 밸런스가 좀 무너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창희 선수가 오늘 또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혜원. 자, 샷클락이 지금 6초죠. 돌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입생 장훈영이 마무리합니다. 자, 권성진 선수가 이제 리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담이 되면 이민영에게 틀림없이 기회가 많이 와야 정상인데요. 박찬호의 스크린. 자, 일단 미스매치는 나왔습니다만 다시 원상복귀가 됐고 윤영빈의 드라이브인에 이은 득점.
작전 타임 요청 이민현 감독. 지금 빠른 선수들을 투입했던 이민현인데 김동균 선수가 글쎄요 박찬호가 투입되니까 또 놓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 같군요. 네, 김동균 선수가 이제 조민기 선수 이후에 또 주전 센터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아직 1학년이고요. 배워야 될 것이 또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조선대학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장용근 선수는 이제 2학년입니다. 명지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신입생인 11번 선수죠. 장운영 선수도 한번 볼까요? 장운영 선수는 이제 98년생 충주고등학교 출신. 이제 화면에는 주장인 정혜원 선수인데, 자, 정혜원 선수는 이제 광주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공선중 광주고등학교 출신, 올해 이제 4학년, 팀의 이제 유일한 4학년이죠. 네, 신입생 장운영 선수와 대경호 선수가 잠시 화면에 같이 잡혔었는데 장운영 선수도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조선대학교 이제 10번이죠. 대경호 선수도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이번 시즌이 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예상이 되는군요. 대경호 선수도 신입생입니다. 배재고등학교 출신의 포워드인데요. 조민기는 계속 벤치에서 대기를 합니다. 김동균을 일단은 네, 이 선수가 바로 배경호 선수인데요. 아직은 좀 앳된 티가 나죠. 남은 시간 4분 45초. 양팀 모두 오창현 선수가 투입됐군요. 말씀드렸던 광신정산 출신의 오창현 선수가 지금 가드진으로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첫 선이죠. 크게 돌아다가면서 정혜원. 아무래도 신입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수비에서의 상황이 힘들 테고요. 윤영민의 여기서 오창현의 공격 리바운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상민. 턴오버가 나오는군요. 장영근이 들어갈 때 파울로 잘 끊어낸 권성진입니다. 일단은 단기전이 아니고 리그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파울 관리에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대부분의 경기가 파울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네, 4쿼터가 되면 그때는 파울 싸움이죠. 자, 오창현 선수 가 투입이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생들이 겪는 이 수비에서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을 할지요. 뭐 맨투맨 상황에서는 본인 개인 기량이겠습니다만 선배들의 사인을 또 잘 들어줘야죠. 박찬호의 리바운드가 있었고요. 다시 넘어옵니다. 권성진, 오창현. 오창현 선수도 정통 가드입니다만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재밌는 선수입니다. 1, 2번이 모두 가능하고 여기서 윤영빈이 자세가 무너졌어요. 자, 김동균이 일단 챙겨냈군요. 경기장에 지금 코트에서 벽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좁은 현재 경희대학교 체육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움직임에 조금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오창현이 파울로 끊어내는군요. 팀 파울 3개째가 되는 경희대학교. 자, 이민영이 다시 준비를 합니다. 아, 여기서 결국 길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장용군이 볼을 놓쳤습니다. 전방으로 빠른 속도 윤영빈. 페인트존 안쪽 박찬호 다시 내줬는데요. 여기서 살짝 더듬었습니다. 이창희에 이어서 다시 탑 근처. 일단 동일하게 여기서 발에 맞았군요. 장용근 발에 맞으면서 사이드라인 플레이고요. 아, 여기서 오창현은 그대로 두고 권성진 자리에 이민영을 투입합니다. 경희대학교는 감독 한 분, 코치 두 명이다 보니 굉장히 빽빽해 보이죠. 네. 새 지도자가 쉴 새 없이
구구를 한번 짜보고 있는데요. 샷각 3초에서 오창현이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신입생 오창현. 장용근 선수의 파울이군요. 장용근의 오늘 첫 번째 파울입니다. 양팀 모두 팀 파울 3개. 이 가드진들도 스타일이 있습니다만은 우창현 선수는 참 얄밉게 자라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일단 오늘 자유투 한번 지켜보시죠. 짧았군요. 홈 경기장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죠. 선배들이 또 다독여주네요. 자 그리고 다시 김준환이 대기를 하는데요. 어떤 선수가 교체를 할지요. 두 번째 샷을 집어넣었습니다. 우창현이 아니라 지금 이창희 선수를 빼네요. 이렇게 되면 신입생 두 명을 투입하게 되는 김현국 감독의 경희대학교입니다. 정혜원. 자 정혜원도 공간을 주면 안 되는 스타일인데요. 아 여기서 공이 살짝 흘렀습니다. 아직 기회 살아있었고 부족한 샷을 나게서 림에 닿지 못한 슈팅이 나왔네요. 이민영. 오창현. 여기서 걷어내는 장용근의 좋은 수비. 다시 선수 교체입니다. 조선대학교는 박준성을 투입하네요. 장용근을 뺐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도 선수 교체 윤영빈이 빠지고 박세원이 다시 들어오는군요. 자 지금 신입생이 좀 많기 때문에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6점 차 리드가 경희대학교에게 있습니다만 박찬우가 올라갈 때 득점 인정 발칙. 오늘 바스켓 카운트 두 개째 기록하는 박찬우입니다. 자 일단 오늘 하나 던져서 하나 성공했기 때문에 조금 전 이 박찬우 선수 플레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환호성이 나왔죠. 경희대학교 홈 관중들의 모습이 저희 중계 카메라에 비치고 있습니다. 박찬우 보너스 원샷 들어가네요. 오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 박찬호. 장신들이 자유투를 잘 못 넣는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으신데요. 어제 정태균 해설도 얘기를 했지만 훈련 부분이고요. 개인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볼이 살짝 흘렀습니다만 다행히 연결이 됐고요. 들어갈 때 정혜원의 파울. 자 조선대가 팀 파울 4개였는데요. 결국 팀 파울 5개를 채우고만 조선대학교 1분 39초를 남기고 팀 파울 5개가 채워졌습니다. 남은 시간 1분 39초에서 다시 한번 오창현에게 자유투 기회가 왔고요. 이민현 감독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하는군요. 오늘 자유투 성공률 50% 75%까지 끌어올리는 오창현. 그렇죠. 이게 오창현 선수의 본래 실력이죠. 80% 이상은 항상 찍어주는 오창현의 프리드로우인데요. 아 여기서 파울이군요. 김준환의 파울. 자 조금 전 자유투 상황에서 김준환 선수는 이제 벤치에서 이 우승현 이창수 코치와 수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수비하다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동균이 다시 어정쩡한 프레스에서 슈팅 기회를 내줬고요. 다시 정혜원입니다. 공간 열어줬던 김동균 빠지면서 박준성 다시 외곽 정혜원. 오창현에게 정혜원을 맡겼다는 것은 대인 방어에서는 오창현의 이 운동 능력을 충분히 믿는다는 거죠. 잘 막아냈습니다. 김준환이 잘 타고 들어갔네요. 빈 공간 잘 노렸던 김준환. 어린 선수들입니다만은
저런 눈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건데요. 대각 돌파에서 반대편에서 레이업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라인 선상에서. 자, 지금 페인트존 안쪽에는 박찬호밖에 없거든요. 김동규는 계속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대가 외곽에서 기회가 이렇게 날 때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속공으로 점수를 연이어 내주고 있습니다. 박세원의 득점. 주장 이민영이 좀 조용한데 그 자리를 윤영빈과 박세원이 득점력을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원샷인데요. 자, 지나치게 길게 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민도 오늘 외곽이 좋은데요. 굉장히 먼 거리 짧았군요. 전반전 종료 32-17. 중계하다 보니 어느새 점수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후반전 15점 차이에 점수를 극복해내야 되는 조선대학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계속해서 수원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중계 이어드리겠습니다. 2017 대한공그리고 조선대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의 두 번째 홈경기가 되겠고요. 일단 전반전은 32-1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쿼터에서 7득점밖에 올리지 못했던 조선대학교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게 지금 20점까지 내주면서 15점 차 크게 벌어졌는데요. 저희 감사하게도 또 중계석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는군요. 화장을 안 하고 온 게 좀 아쉬운데요.
자, 선발 출장 명단에서 차이가 있었던 이 쿼터에서의 선수 활용 비중이었습니다. 이 15점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입생인 김준환과 오창현의 활약도 괜찮았습니다만 무엇보다 프리드로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전반 전체적인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필드골 성공률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선대학교가 20%,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가 22개로 동일했고요. 턴오버가 조선대학교가 하나 많았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는 조선대학교는 프리드로우가 하나도 없었고요. 경희대학교는 프리드로우로 10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 좋은 파울이 많았던 조선대학교의 수비인데요. 박찬호 선수가 여전히 경기장 안에 위치를 해 있고요. 오히려 첫 선발 출장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다시 나와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조선대학교는 조민기 선수가 또 2쿼터를 휴식을 취하고 3쿼터부터는 지금 출장을 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신입생들이 있을 때보다는 수비에서의 짜임새가 훨씬 더 있어 보이는 경희대학교예요. 아, 여기서 공격 이어가는 조선대. 선수들이 좀 씁쓸하게 한번 웃어보는데요. 15점 차 리드가 있으니까 아직 저런 여유가 있는 것이겠죠. 조민기가 외곽으로 정혜원에게 건네고 자 픽플레이가 한번 나오겠죠. 아, 여기 선수 쓰러집니다. 정혜원에게 열린 공간. 석점이 들어가지 않네요. 이 필드골 성공률 20%. 자, 조선대학교가 전반에 2포인트 필드골이 21%, 3포인트가 19%.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네요. 양팀 모두 지금 필드골 성공률이 좋지 않습니다만 일단 프리드로 득점이 10득점 있었던 경희대학교고요. 잠시 이제 하프타임 때 저도 여쭤봤는데 신축하는 체육관이 아직까지는 좀 기약이 없다고 하는군요.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장훈영이 측면에 있습니다만 직접 돌파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역시 공이 경희대 쪽으로 향하고 맙니다. 아까도 잠시 저희 중계석을 또 비춰주셨는데 해설위원이 안 계시니까 저도 참 외롭네요. 네. 이상민 조민기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페인트존 안쪽 눈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치열합니다. 리바운드 싸움 하기 전에 석점을 꽂아놓는 정혜원. 정혜원의 석점이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정혜원이 오늘 석점 두 개째입니다.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정혜원의 석점. 아직까지 3쿼터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희대학교. 이번에는 샷클락을 좀 많이 쓰네요. 박세원의 득점이 첫 득점이 됩니다. 34-20. 장훈영 지금 페인트존 근처에서 다툼은 있는데 움직임에서 조민기가 좀 부지런을 떨어봅니다만 기회가 많이 안 나오네요. 지금 또 박스 안쪽 공을 바운드로 한번 찔러봤는데 그대로 아웃돼버렸습니다. 네, 저 두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상민의 좋은 수비. 이번에 박찬호가 오히려 돌아 나왔습니다. 박찬호도 미들레인지 점퍼를 갖추고 있는데요. 권성진 높은 각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장훈영이 리바운드에서 많이 도와주네요. 리바운드 전체 개수로 보면 장훈영 선수가 팀 내 최다입니다. 지금 8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에 이어서 이상민이 6개. 경희대에는 박찬호 선수가 역시 리바운드가 많죠. 7개입니다. 파울을 범하고 말았군요. 권성진의 두 번째 개인 파울. 3쿼터 양팀의 첫 번째 파울이 나옵니다. 조민기 다시 탑 근처로 이렇게 돌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약간은 좀
아 여기서 조민기의 점퍼가 나오는군요. 한번 나왔다 들어갈 때 다시 좀 빠르게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민기가 공간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권성진이 지금 베이스에서 치고 나올 때 패스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권성진 몸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으로 조선대가 다시 한번 공격권 얻어왔습니다. 김현국 감독이 또 가드진을 바꿔주나요? 신입생 두 명을 다시 투입하네요. 권성진을 빼고 오창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윤영빈의 자리에는 신입생 김준환이 돌아왔군요. 이 두 선수의 움직임도 오늘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요. 수비에서의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스위칭해서 미스매치를 먼저 잘 만들어낸 조선대학교 이상민의 외곽포가 터지네요. 34대 24. 자, 지금 풀코트 프레스예요. 자, 지금 존 프레스에서 다시 맨투맨으로 코트에서는 맨투맨으로 전환을 하는 조선대입니다. 여기서 파울, 장훈영의 파울입니다. 박세훈의 돌파에 이은 파울이 나오면서 장훈영의 첫 번째 파울.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파울 좀 더 활용해 줄 필요가 있겠죠. 3쿼터부터는 이제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4쿼터에는 유지하는 게 쉽지 쫓아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어제 같은 단국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외곽 먼 거리 조계원 살짝 짧았군요. 오창은 빠른 돌파 전방으로 뽑아낼 때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장용근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금 프레스가 한쪽에 안 걸린 곳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가드진의 최재화를 다시 준비시켰고요. 박세훈의 점퍼 돌아 나왔고요. 김준환의 좋은 집중력 티빈이 들어가네요. 박찬호의 티빈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이래서 이제 정통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장영근 공간이 없었는데요. 휘슬 트래블링이군요. 최재화가 들어오는데 어떤 선수가 빠질지요. 이민영을 빼네요. 네, 이민영이 오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와 같은 모습은 아닌데요. 득점 부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서 후배들을 잘 도와주고 있는 주장 이민영이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김준환 오창현에게 전달될 때 위기가 살짝 있었는데요. 하프라인 넘어가 버렸군요. 이상민 박찬호의 리바운드 김준환입니다. 아 좋은 패스 연결이 있었고 아 그 타이밍을 한번 놓치네요. 볼트 좋았습니다만 조민기가 쳐냈고 여기서 충돌 다시 한번 김준환의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네요. 오창원도 던질 수 있습니다. 오창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선대학교에서 이 리바운드를 따내주는 장훈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군요. 남은 시간 3분 57초에서 스코어 10점 차 이상민의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재화 다시 돌아 나갈 때 파울로 끊어내는 이상민. 자, 이상민 선수가 지금 개인 파울이 두 개째인데요. 가드진들은 3쿼터부터는 파울을 좀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재화 선수도 전광판을 확인을 하는데 계속 중계석 앞에서 플레이가 이어지는군요. 10점 차입니다. 보통 3쿼터가 가장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박세훈의 점퍼가 들어가면서 12점 차. 박세훈은 일단은 석점보다는 2포인트 미들레인지에서의 성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장용근 잘 제쳐냈고 흔들면서 다시 외곽 살짝 더듬었는데요. 이상민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샷클락이 부족했고 짧았습니다. 박찬호의 볼트입 그리고 박세원
이번에는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네요. 장영근 탑 근처에 사인을 한번 내주는데 정혜원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정혜원, 장영근. 아, 직접 던지네요. 샷클락은 충분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장훈영이 리바운드 따내면서 소유권까지. 이민현 감독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생 장훈영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오창현 선수 마지막에 이제 오창현 선수 몸에 맞고 나가는데 다시 선수 교체입니다. 자, 박찬호가 아니라 박세원을 뺍니다. 박세원을 빼고 지금 신입생이죠. 이용기를 투입하네요. 말씀드렸던 경희대학교의 이제 신입생 이용기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용기 선수 이제 장신의 포워드인데 박세원 선수와는 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외곽 완벽한 프리찬스에서 정혜원이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9점 차. 자, 아직 풀코트에서 프레스를 펼치면서 계속 기회를 얻어왔던 조선대 연속해서 석점 집어넣는군요. 정혜원에 이어서 이상민까지 스코어가 지금 6점 차까지 좁혀졌는데요. 자, 이제 신입생이 3명입니다. 경희대학교는요. 오창현, 이용기가 외곽에 있던 김준환, 미들레인지 뱅크가 들어가네요. 백보드를 잘 이용했습니다. 아, 경고가 오창현 선수에게 들어가네요. 지금 득점이 들어간 이후에 공을 터치했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요. 림을 통과하면 공을 건드리면 안 되죠. 오창현 선수가 경고를 받았고.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는데 약간 어수선합니다만 박찬호를 빼고 윤영빈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가드진에 지금 권성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창현을 빼줬군요. 40대 32. 이제 이용기 선수와 윤영빈 선수가 페인트존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민기가 아직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기가 잘 뛰어줬군요. 절대적인 윙스팬이나 신장에서는 조민기가 유리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기동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이용기 선수의 박스 안쪽 움직임이 일단 여기서 동료들끼리 엉켰네요. 윤영빈과 김준환이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공격 기회 무산됐습니다. 조민기를 마찬가지 해주네요. 양팀 모두 빅맨을 뺍니다. 김동균을 투입했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격 기회를 한번 무산했고 8점 차입니다만은 1분 18초 그리고 4쿼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이상민 좀 무리가 있었어요. 윤영빈 다시 대각의 최재화 좋은 타이밍. 여기서 올라갈 때 권성진이 파울 얻어냅니다. 자, 두 개 얻어내는 권성진. 하지만 김현국 감독은 조금 전 빠른 패스 타이밍에서 공간이 왔는데 그때 던지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울 거예요. 장훈영. 네, 김현국 감독인데 항상 좀 웃음을 잃지 않는 감독입니다만은 경기 중에는 저런 진지한 표정을 잃지 않으시더군요. 권성진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권성진의 자유투 득점으로 9점 차. 장용근의 드리블 기술 무시할 수 없겠군요. 테크닉적으로는 형적인 1번 가드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장용근입니다. 돌파 선택. 저 드라이브인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네요. 지금은 김동균이 타이밍 잘 노렸습니다. 여기서 멋진 패스가 나왔는데요. 김준환은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 레프리는 지금 공에만 터치가 있었다는 거군요.
샷클락은 여유가 있습니다. 수비에서 장용근의 움직임도 칭찬해줄 수밖에 없겠군요. 윤영빈 클러치 동작 이후에 골밑슛이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상민과 장용근이 지금 1, 2번에 대해서 좀 번갈아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충돌 이용기의 파울. 2.6초를 남기고 일단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아 오히려 최재화 선수의 파울을 선언하네요. 최재화의 첫 번째 파울, 그리고 경희대는 팀 파울 두 개입니다. 오늘 파울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김동균 들어가지 않으면서 3쿼터 종료. 15점 차가 9점 차로 좁혀진 상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어느 쪽이 확실히 가져갔다고는 말씀드리기 참 힘든데요. 조선대학교 벤치 일단은 점수차를 좁혀놓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 점수차는 4쿼터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희대학교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있는 것일까요? 일단 박찬호가 빠진 상황에서의 윤영빈과 이용기를 통한 페인존 싸움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에 맞섰을 조민기를 빼고 기동력이 좋은 김동균을 또 투입을 했단 말이죠. 자, 스코어보드를 한번 볼까요? 1쿼터에는 2점 차, 2쿼터에는 13점 차, 3쿼터에는 오히려 또 6점을 많이 집어넣은 조선대학교입니다. 지금 이민현 감독인데 오히려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네요. 선수들이 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 때 항상 선수들에게 멘션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신데요. 오늘은 오히려 잠잠합니다. 아까보다 관중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셨죠? 본인이 화면에 지금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학부형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 방송도 있습니다만 영상 장비를 또 가져와서 촬영까지 직접 하시는 열정을 보여주시네요. 자, 최재화, 이민영 가드진 조합을 꺼낸 김현국 감독입니다. 그리고 김준환이 오늘 출장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박찬호 골 밑에서 다시 조민기가 없는 틈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박찬호입니다. 정혜원 측면으로 김동균이 외곽으로 오히려 돌죠. 지금 박찬호를 끌어내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최재화가 파울로 끊어냅니다. 자 이제 4쿼터니까 파울 조심해야죠. 박찬호의 득점으로 11점 차. 자 이제 3쿼터까지의 기록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필드골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희대학교는 31%를 기록을 했고요. 조선대학교도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몸을 날리면서 던져봤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박찬호의 리바운드 이후에 최재화가 빠른 속도로 넘어옵니다. 측면 박찬호. 박찬호도 미들레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쿼터 넉점을 모두 본인이 해결하는 박찬호. 정혜원도 맞받아치나요? 이번에 들어가지 않네요. 여기서 장훈영의 파울. 지금은 조금 불필요한 파울 같은데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윤영빈 선수에게 장훈영 선수가 약간 충돌을 한 것 같습니다. 저런 것이 이제 루키의 팩이죠. 신입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훈영. 최재화. 김준환 좋은 돌파인데요. 리버스 레이업이 그대로 들어가는군요. 패기를 패기로 잠재우고 있는 김준환입니다. 장용근 흔들면서 김동균의 스크린 다른 방향으로 타고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엔 정혜원 장용근 돌파 시도. 여기서 점퍼. 자 오늘 저런 필드골 성공률이 낮아요. 투포인트만 봐도 조선대학교는 27%밖에 되지 않거든요.
3포인트는 24%. 아 여기서 볼다툼이 있었는데 소유권 넘어갑니다. 숫자 싸움 3-3. 다시 장용근 지공으로 전환. 장훈영의 복귀가 살짝 늦었군요. 자 리바운드가 3쿼터까지 4개가 앞섰던 경희대학교인데 역시 박찬호의 역할이 큽니다. 자 지금도 공격 시간 종료. 공 넘어옵니다. 최재화 드라이브인 여기서 접촉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상민의 파울이군요. 이상민이 파울 3개째. 자 2개를 얻어낸 최재화. 자 턴오버 개수에서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3쿼터까지는 경희대학교가 11개를 오히려 더 많이 내줬습니다. 불필요한 실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실책에 의한 턴오버가 11개까지 기록이 된 경희대학교고요. 조선대학교가 이제 9개. 최재환 슛 들어가지 않았네요. 정혜원 다시 건네주고 돌아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네요. 고립되면 안 되겠습니다. 김동균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탑 근처 장용근이 2초를 남기고 던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넘어오면서 이민영이 들어와 있군요. 여기서 자세가 좀 무너졌습니다만 마무리까지 윤영빈. 오늘 3쿼터까지 총 9득점을 올려냈던 윤영빈인데 오늘 경희대학교의 기록지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물론 선수 활용도를 다양하게 가져간 면도 있습니다만 윤영빈이 9점, 박세원이 9점, 김준환이 9점, 박찬호가 8점. 굉장히 고루 분산이 돼 있단 말이죠. 수비할 때 조선대학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최재화까지 그 득점 행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의 선수 교체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이민영의 파울. 그리고 세 선수가 교체되는데요. 이민영의 첫 번째 파울이었고요. 김준환, 최재화, 윤영빈이 빠지고 오창현, 이창희 그리고 박세원이 다시 투입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4쿼터 지금 6분 34초가 남았는데 출장 시간들이 주전 선수들을 제외하고 굉장히 균등하게 배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센터 박찬호와의 조합을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정혜원 반면에 지금 조민기 없이 4쿼터를 긴 시간 소화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김동균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외곽 살짝 짧았네요. 이창희 다시 한번 오창현. 경희대학교를 또다시 권성진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샷트락 부족. 박준성 좌우로 흔들면서 오창현을 앞에 두고 올라가 봤는데요. 지금도 장훈영이 잘 뛰어줬죠. 김동균 아 여기서 볼을 살짝 놓쳤습니다만은 터치 아웃. 소유권 유지하는 조선대. 그리고 권성진이 들어오고 이민영을 빼줍니다. 오늘 이민영이 출장 시간이 약 25분 근처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용기를 투입하네요. 경희대는 신입생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아 그렇죠. 이 모습은 겨울에도 볼 수가 있었는데 박찬호가 파울이 좀 누적되면 그 자리에 이용기를 쓰곤 했던 김현국 감독이란 말이죠. 박세원이 있습니다만은 이용기가 아무래도 박스 안쪽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 순간에 외곽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 이상민의 석점. 오창현 이용기 다시 측면 건네받고 일단 스위칭까지는 굉장히 원만합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던지는 게 중요한데요. 리바운드 장훈영이 오늘 리바운드가 벌써 14개를 넘어갔어요. 15개 파울이군요. 권성진의 파울. 권성진 파울 3개째. 네, 이용기 선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지금 마찬가지 신입생이기 때문에 장훈영과의 싸움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첫 선을 보이는 선수인가요? 오창현을 빼고 새로운 가드를 투입합니다. 임현준 선수네요. 자, 임현준 선수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신입생인데요. 빠른 속도로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임현준 선수도 신입생이 맞군요. 군산고등학교 출신의 임현준 선수입니다. 자, 작년에 이제 왕중왕전 3일상과의 경기에서 제가 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경희대학교 유니폼을 입고 인사를 드리게 됐군요. 네, 이 선수가 바로 임현준 선수입니다. 팀의 군산고 팀의 주장이기도 했고요. 전주 남중을 졸업했고 신장 184, 75kg의 가드입니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의 선수 교체. 이번에는 권성진을 빼고 마찬가지 오늘 첫 출장이죠. 정지우 선수입니다. 가드진을 모두 신입생으로 교체한 것 같은데요. 아, 정지우 선수는 이제 4학년이군요. 네, 졸업반인 정지우 선수 백넘버 9번이고요. 신장 176에 73kg 광신정산 출신입니다. 윤영빈 선수, 오창현 선수와 함께 이 광신정산 출신의 경희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우. 롤모델이 이제 주희정 선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40대까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군요. 측면 이창희. 자, 지금 훅샷이 중심이 좀 무너졌었는데요. 골밑슛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스코어가 좀 많이 벌어졌죠. 55-37, 18점 차. 아, 여기서 드라이브인 들어가지 않았고 김동균. 지금 이 공격 리바운드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비중에서 조선대가 많이 낮아요. 이현준 잘 건네줬군요. 타이밍은 좋았습니다만 공간 없었고요. 박세원, 정지우를 거쳐서 반대편 임현준. 자, 군산구 주장이었던 임현준의 모습 이제 붉은색 유니폼으로 뵙게 됐군요. 푸른색 유니폼을 입었던 작년의 기억이 있는데 임현준 선수도 군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선수 교체 3분 59초를 남겨두고 백넘버 4번에 장용근이 다시 들어옵니다. 장용근이 오늘 선발 출장하진 않았습니다만 출장 시간이 18분 45초 두 득점이 있었는데 아, 여기서 경희대학교 정지우가 또 득점 만들어내네요. 57-37, 20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코치진, 경희대학교의 김현국 감독과 우승현, 이창수 코치는 승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겠습니다만 아, 외곽에서 맞받아치는 조선대학교 주장 정혜원. 수비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여유가 생기니까 벤치를 지켰던 선수들까지 모두 활용하면서 임현준 완벽하게 열렸죠. 공간 자체에서 기회가 있었고요. 이창희 선수가 간단하게 세레모니를 보이는군요. 이창희의 석점. 정혜원, 김동균의 스크린. 자, 지금 정혜원의 외곽을 이제 놔두면 안 되겠어요. 물론 20점 차 이상입니다만 이상민의 돌파를 파울로 저지했고요. 아, 경희대학교가 지금 팀 파울에 걸리는군요. 임현준의 파울이라는 판정. 팀 파울 5개가 채워졌고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이상민의 득점. 지금 전광판 표기에 좀 오류가 있었군요. 저희 자막에도 살짝 오류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조선대학교가 이제 40점, 경희대학교 60점에서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가면서 42-60이 됩니다. 이민현 감독, 아, 정말 선수들에게는 무서운 눈입니다만 애서운 눈으로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민현 감독의 모습 뒤로 장훈영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장훈영의 이 수비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조민기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활용 가치가 좀 커 보이는데 김동균 선수와의 움직임 조율을 두 선수가 잘 하고 있고요. 주장 정혜원의 외곽 지원이 있습니다만 스코어는 18점 차입니다. 장경근.
아 여기서 공을 살짝 놓쳤는데요. 마지막 판정은 이제 경희대학교의 터치아웃이군요. 박세원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장영근 선수가 돌파 시에 볼을 살짝 더듬었습니다만 소유권 유지했습니다. 샷클락이 5초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던져야죠. 김동균 스크린 뒤쪽에서 저경원의 석점시도 불발됩니다. 이용기의 리바운드. 말씀드렸지만 이용기와 장훈영이 리바운드에서 결국 많이 부딪히죠. 다시 한번 이용기 득점이 정반체. 골 밑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이용기. 다시 한번 오창현이 투입되는데요. 박세훈을 빼고 이렇게 되면 전문 가드만 3명째죠. 정지우, 오창현 그리고 임현준 선수까지요. 이용기의 보너스 원샷 돌아나옵니다. 자, 이용기 선수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신입생입니다. 힘은 좀 힘은고를 나왔고요. 신장 191에 82kg, 윙스팬은 194라고 기록이 되어 있군요. 아 여기서 리바운드를 정지우가 따냅니다. 스피드 면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군요. 이창희, 이창희의 가벼운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남은 시간 1분 38초. 아 턴오버예요. 임현준 선수가 군산고 시절에도 저런 가로채기 기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 마무리가 됩니다. 임현준의 득점, 리바운드 이은 득점으로 벤치를 지키는 선배들의 표정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냅니다. 이상민, 아 여기서 파울, 이용기의 파울이군요. 자, 팀 파울이 5개가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이용기가 파울이 글쎄요 첫 번째 파울로는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데요. 오늘 양 팀은 작전 타임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경기 진행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3시에 시작한 경기 현재 종료 1분 15초를 남겨두고 4시 26분이면은 빠른 진행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자유투가 적중하면서 44대 64. 하지만 20점 차. 그리고 여기서 자 프론트코트에서 파울로 끊어낸 이상민. 이상민이 파울 4개째고요. 조선대학교도 팀 파울에 걸리게 됩니다. 팀 파울 4개째인 조선대학교. 정지우. 자, 지금 빠른 선수들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의 스위치 작업이 굉장히 여유 있고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용기 빠른 속도로 반대편. 아 여기서 타이밍 살짝 볼 더듬으면서 놓쳤고요. 지금 장용군도 공을 내줍니다. 몸을 던졌던 이창희 다시 한번 연거푸 몸을 던지는데요. 일단 공 넘어왔고 계속 굴러갑니다. 떼굴떼굴 굴러서 반대편 베이스라인으로 아웃됩니다. 일단 조선대학교의 공격이 인정됐고요. 장용근, 이창희 이 선수들이 연거푸 몸을 날리면서 드리블 없이 공이 반대편 코트로 전환이 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이 됐군요. 41초 남기고 조선대학교의 공격. 자 마지막 정혜원 선수가 동료들을 좀 불러 모으는데 자 20점 차기 때문에 특별한 작전 수행이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아마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주문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0초. 자 여기서 공을 내주게 되면 이제 경희대학교는 공만 쥐고 있을 겁니다. 오창현 다시 그렇죠 외곽으로 돌려내죠. 굳이 던질 필요가 없어요. 이창희 자, 슈팅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어느새 남은 시간 19초.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좀 짜임새 있는 공격을 해보고자 하는 것 같군요. 이상민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오창현 전방으로 이창희 남은 시간 7초.
자, 득점에 이용기가 다시 한번 정지우에게 내주고 시간 흘려보내기 전에 마지막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장훈영이 던지기 전에 구조 올리면서 2017 대한농구리그 경희대학교 두 번째 홈경기 조선대학교의 경기에서 승을 거둡니다. 자, 경희대는 이렇게 되면 2승 1패가 되면서 조금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됐고요. 조선대학교는 자, 수도권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를 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자, 오늘 일단은 경희대학교가 조선대학교에게 20점 차 승리를 거뒀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